네, 안녕하세요. 저도 해외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합객군으로 아마 이우일 회장님께서 어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밤늦게 도착해서 오늘 지금 그 학회 행사 관련된 걸 진행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 내용을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발제의 기회를 주신 이해 숙장님을 비롯해서 젠더혁신센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부분은 젠더혁신 경제를 지향하는 젠더혁신과 중장기 발전 계획 부분을 지금 만들기 위한 중장기 발전 연구회의 주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회 구성원은 김미애 박사님, 김해안 총장님, 김효민 교수님, 유준영 차장님, 그리고 안화영 실장님, 저 그리고 아마 젠더혁신센터에서는 이숙 소장님 비롯해서 아마 최현미 박사 등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본적으로 가졌던 의문은 다섯 가지입니다. 과기혁신 정책에서 젠더혁신의 위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현상의 개념화와 전개 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선진국과 국내의 차이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젠더혁신과 관련 패러다임을 과연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전략과 과제, 거버넌스 제도, 시스템 등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논의 배경입니다. 젠더 혁신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마 2009년 7월에 어떻게 보면 혁신 리더 중에 한 분이시죠. 론다 슈링거 스탠퍼드 교수께서 본격적으로 젠더 혁신 문제 이슈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이해숙 소장님을 비롯해서 백희영 전 장관님 등 분들이 굉장히 빨리 이런 흐름들을 감지하고 또 한국에도 이런 접근들을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젠더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어떤 새로운 결과, 사회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저희가 중장기 계획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은 마켓 오퍼튜니티, 즉그 시장 기회를 어떻게 젠더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이냐 이런 쪽에 큰 초점을 맞춰서 국가 R&D 방향의 어떤 모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마켓 기회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금 연구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충돌 더미 실험이라든지 남성 여성의 문제 성 젠더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암년의 인식 문제 그리고 스템셀 문제 그리고 골다공증 문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경우에도 젠더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연구와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가치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회 그리고 비즈니스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전략은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젠더 혁신과 관련된 R&D를 주된 대상으로 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젠더 혁신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서 젠더 혁신 경제를 지향하자는 게 저희의 지금 큰그 플랜 그 그림입니다. 즉 젠더 혁신 경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의 사회 경제적인 제도와 여러 가지 어떤 거버넌스 그리고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R&D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쪽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술 혁신의 전 주기적 접근, 즉, 연구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경제 구상까지를 다루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젠더 혁신과 관련된 최신 핵심 쟁점하고 새로운 접근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젠더 혁신의 새로운 기회인 젠더 혁신 경제를 대한민국이 좀 주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큰 방향을 틀어봤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국가 전략으로서 젠더 혁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공식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계획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젠더 혁신 중장기 전략 배경과 접근 방법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젠더 혁신의 개념과 진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젠더 혁신의 최신 해외 및 국내 동향과 사례를 정부와 민간을 포함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젠더 혁신의 쟁점과 미래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형태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배경과 접근 방법은 적어도 젠더 혁신 관련된 최신 이슈를 좀 다루고 또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자는 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젠더 혁신을 새로운 기회로 가져갈 것이냐, 즉그 젠더 혁신 경제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젠더 혁신 접근 방법과 또 이러한 실태를 보고 여기서 갭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중장기 방향 모색과 관련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전략 배경과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과 진화 과정은 현재까지 다양한 젠더 혁신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략적 접근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그 젠더 혁신 경제를 고려하는 젠더 혁신 개념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현재 많이 다루고 있는 전략 접근 방법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 조금 더어그 사회 경제적 부분을 다룬 형태에서의 전략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부분적으로는 알려졌습니다만은 과연 젠더 혁신이라는 현상들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최근 와서 젠더 혁신을 경제적 현상,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젠더 혁신 최신 동향과 관련한 다양한 나온 최근에 어떤 논문이나 또 관련된 보고서 또 문헌들을 통해서 동향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젠더 혁신과 관련된 국가적 지금 접근 방법들을 또 같이 좀 분석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지금 EU 경우에 가장 폭넓게 그리고 연구의 혁신 전반을 좀 다루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이 정책 대상 범위와 지원 정책 범위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젠더 혁신 사례 분석이 케이스 스터디 된게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다양한 분야입니다. 사이언스 그리고 건강 보건, 엔지니어링, 환경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특징들을 좀 살펴서 한국의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쟁점들을 많이 지금 저희가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개념의 정의와 접근 방법이라든지 대상 범위, 지원 범위, 조사 분석과 관련된 지표와 인덱스 개발이라든지 또 젠더 혁신과 비즈니스, 경제와의 연계 방법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문제 그리고 관련된 이론과 모형 개발 사회적 편익 분석 그리고 국제 동향 추세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과제로서의
추구하는 것, 궁극적으로 젠더 혁신 경제 패러다임 선을 우리가 어떻게 선도할 것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지금 미래 과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대한 게 전략과 과제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현재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뭐 대체로 한 5년 내외에서, 뭐 길면 10년입니다만 향후 30년을 고려한 5년 내외의 젠더 혁신의 비전과 목표라든지 관련된 제도적 접근 방법, 그리고 이러한 그 R&D 조성적인 제도화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와 연계된 부분들, 그리고 그 플랫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는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고 협력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그 전략 하에서 정책 과제들을 뭐 아래와 같이 이런 젠더 혁신 경제 및그 R&D 모형, 이런 국가 시스템 정립 부분들, 그리고 젠더 혁신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생태계, 문화, 제도, 관련 예산, 인적 자원, 그리고 뭐 민간, 산학연, 글로벌 협력 관련 거버넌스 정립, 이런 것들을 다루어서 궁극적으로 뭐 앞으로 향후 쓸수 있는 아주 젠더 혁신과 관련된 앞으로 레퍼런스로서의 그 활용 가능한 그 결과를 좀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 가치는 이러한 전환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수용하는 문화나 이 조직, 그 제도화, 이게 같이 결부돼야지만 하나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젠더 혁신 그 R&D와 젠더 혁신 제도와 문화,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궁극적으로 젠더 혁신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연구의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구현 방향으로는 이제 젠더 혁신 경제 개념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선도하는 형태로 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젠더 혁신 미래 가치 분석 및 쌍방향적 접근을 추구해서 공급적인 부분, 보통 많은 중장기 전략들이 공급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맞추는, 즉 비즈니스와 경제를 고려한 부분에서 젠더 혁신의 방향대로 도출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30년 전략 하에서 중장기 계획으로서 무엇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해법을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러한 그 시스템과 문화가 대한민국에 지금 반영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려는 게 이번 저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